네. 어? 어? 먹나요? 폭탄 발사했습니다. 또 발사했어요. 자, 폭탄 먼지벌레 운명. 폭탄을 한방 마지막 남겨뒀던 폭탄 한방 크게 터뜨리고 도망을 갈지 아니면 이대로 이 사마귀의 먹잇감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에그박사입니다. 자, 오늘 에그박사가요 준비한 게 바로 사마귀의 사냥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게 왕사마귀. 이 왕사마귀가 완전 다 큰 완전체 성충은 아니고요. 지금 약간 약충입니다. 지금 등 쪽을 보면요, 등 쪽에 날개가 아직 다 안 자랐잖아요. 그래도 사냥의 고수답게 사냥을 굉장히 잘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어떤 사냥감을 준비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바로 붐붐붐! 북박! 빅북! 바로 방귀와 폭탄을 막 터뜨리는 폭탄 먼지벌레입니다. 폭탄 먼지벌레가 폭탄을 터뜨리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냥의 고수 이 왕사마귀가 과연 어떻게 사냥할지 에그박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사냥감 투하. 자, 폭탄 먼지벌레가 지금 귀여웠고요. 지금 사마귀 왕사마귀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사냥감이 이 통 안에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이 왕사마귀는요 손질을 하고 있어요. 손을 씻고 있습니다. 자, 근처로 갑니다. 자, 왕사마귀가 매달려 있는 곳 근처까지 갑니다. 사마귀는요 사냥할 때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중간 다리와 뒷다리를 고정시키고요, 앞다리를 통해가지고 어? 사냥감 포착했어요. 자, 움직이면 포착했습니다. 자, 사마귀가 움직일까요? 자, 일단 본 것 같아요. 본 것 같고 특유의 그 사냥 기술이 흔들흔들 기술이 나오면은 이제 거의 사냥이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평소에 먹던 그런 사냥감이랑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또 사냥 안 할 수도 있어요. 배가 고프다면은 사냥을 하겠죠. 사마귀를 에그박사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마귀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이때 폭탄 먼지벌레를 투입. 어? 그냥 가는데요? 다시 한번. 자, 폭탄 먼지벌레가 죽은 척을 했습니다. 자, 죽은 척을 하는데 움직이죠? 자, 사냥감을 포착했나요? 지금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다리를 뻗습니다. 자, 이번에는 폭탄 먼지벌레 들고요, 눈앞에 있는 폭탄 먼지벌레를 사냥하지 않고 찍기로 올라갑니다. 자, 한 번 더 폭탄 먼지벌레를 공격하는. 잡았나요? 아이고, 공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배가 덜 고픈가요? 아니, 지금 한참 먹을 때거든요. 그래서 사냥감만 있으면은 본능적으로 사냥을 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되는데 지금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자, 지금 체력이 많이 빠진 멘티스 사마귀에게 밀웜을 줬습니다. 밀웜을 엄청 잘 먹고 있고요. 나머지 한쪽 손에는 오! 폭탄 먼지벌레! 양 앞발에 지금 폭탄 먼지벌레와 밀웜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 에그박사 손등 위에 있어요. 자, 손등에서 폭탄을 발사하면은 안 되는데? 자,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 오! 폭탄 먼지벌레도 지금 사냥을, 아, 폭탄 먼지벌레가 아니군요. 밀웜을 일단 먹고 있습니다. 밀웜을 먹고 있고 밀웜 다 먹게 되면은 폭탄 먼지벌레 사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치 길쭉한 빵을 먹고 있는 것처럼. 자, 밀웜 먹고 있습니다. 자, 집게 다리 힘이 지금 강력합니다. 자, 밀웜을 살짝 뺏어가지고 폭탄 먼지벌레를 사냥하는 모습 봐야 되는데, 야, 놓지 않아요. 역시 한 번 손아귀에 들어온 먹잇감요, 잘 놓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 위에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려가 내려가지도 않아. 자, 한쪽 손에는 밀웜, 한쪽 손에는 폭탄 먼지벌레. 밀웜을 다 먹고 폭탄 먼지벌레 먹을 건지 아니면 소나기에 지금 일단은 두 가지 먹잇감이 다 왔기 때문에 그냥 잡고 있는 건지. 자, 일단 폭탄 먼지벌레가 폭탄을 발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폭탄 터뜨리고 있지 않은데요, 폭탄을 다 발사해서 지금 폭탄 에너지가 없나 봐요. 폭탄 에너지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밀웜을 먹고 있는데 배가 너무 부르면은 폭탄 먼지벌레를 안 먹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핀셋으로 요 밀웜을 조금 빼앗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어, 밀웜을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지금 밀웜 많이 먹게 되면 사냥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자, 밀웜을 한번. 자, 어우, 뺏었어. 제가 원래 들고 있던 밀웜이 없어지면서 약간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 자, 근데 한 손에 먹잇감이 있는데 왜 공격을 안 하나요? 왜, 어? 어, 먹나요? 폭탄 발사했습니다. 또 발사했어요. 지금 이제 폭탄 먼지벌레가 원래 위협을 느끼게 되면요, 폭탄을 부앙 하고 발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폭탄을 많이 발사를 한 상태고요, 힘이 없습니다. 어, 근데 지금 사마귀가 한 손에 들고 있던 폭탄 먼지벌레를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합니다. 어우, 지금 먹이를 입을 갖다 대고 지금 먹으려고 하는데 지금 등값이 생각보다 딱딱하죠. 이 사마귀가 아직까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입에 턱을 이용해서 폭탄 먼지벌레를 사냥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사냥이 안 돼요. 턱의 힘이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약충이다 보니까 또 턱의 힘이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폭탄 먼지벌레의 운명, 폭탄을 한방 마지막 남겨뒀던 폭탄 한방 크게 터뜨리고 도망을 갈지 아니면 이대로 이 사마귀의 먹잇감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귀는 아직까지 딱딱한 이 등값을 어떻게 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값을 이제 터뜨려서 안에 있는 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탄 먼지벌레가 딱정벌레 종류다 보니까 등값이 꽤나 딱딱합니다. 딱딱한 등값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귀의 턱의 힘을 막지는 못하네요. 지금 딱딱한 등값 중에서도요 약간 야들야들한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만 공략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이렇게 쏙쏙 빨아서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 30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사마귀가 사냥하던 폭탄 먼지벌레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와! 놀라운 모습입니다. 폭탄 먼지벌레가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요. 대신에 다리 부분이랑 일단 바닥 쪽에 보면은 더듬이 부분만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이 사마귀가요, 싸그리 먹어 해치워버렸습니다. 사마귀가 그러고 보니까 좀 더 쌩쌩해진 것 같긴 하고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사마귀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해졌어요. 사마귀의 움직임이 뭔가 굉장히 힘차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마귀가 다음에는 어떤 사냥감을 사냥하는지 여러분이 원하는 사냥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이 사마귀가 성장을 하면서 사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폭탄 먼지벌레를 싸그리 사냥해서 먹어 해치워버린 사마귀 왕 사마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